네, 첫 번째 시간 저희 미래에셋 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뭐 괜찮으셨나요? 네, 어제 제가 귀가해서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불킥. 아니에요, 그 정도면 정말 잘하신 진짜 겁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제가 저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려도 될까요? 아, 예, 좋습니다. 자, 영상 편지.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유. 어디 군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자, 오늘 이제 시황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하면서 끝났는데 상당히 조금 변동성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월요일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고요. 추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제재가 예상보다는 양호하다 얘기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푸틴 대통령의 강한 언급이 나오면서 빠지고 결국은 발트해 쪽에 뭐 전진 부대를 배치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재차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면서 WTI 브렌트유 마찬가지로 2%대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네. 그나마 이제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하고 코스피는 뭐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면서 다행히 지금 나스닥 선물도 조금 강하게 나오는 게 예,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그 선물이 잠깐 반등했잖아 살짝. 그렇죠. 그때 이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올라가지 않나요? 어제? 그렇죠. 보통 이제 어제 이제 오전장 국내 오전장에서 -3%였던 선물이 거의 -0.5%까지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 실제로 장이 열리자마자 미국 시장이 독특했던 게 장 열리고 한 30분 지났는데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네. 그 플러스에서 양전했다가 이제 매물을 약간 두들겨 맞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 대기하던 매물 좀 털고 가는 느낌이라 전 나쁘지 않은 매물대로 봤습니다. 이게 아, 불안해서 팔았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또 파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기술적 반등에 매물 조금 털어놓고 네. 이제 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 어제 네. 어제 오늘 떨고 아니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저한테 네. 잠깐 얘기했다가 지금 약간 그거 이제 커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 초반 이제 강한 반등이 나면 저는 아 이제 장은 돌아섰다는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고 네. 종가 약간 밀리겠지만 사실 그 정도는 크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저 테스트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도 시장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채파고도 네. 시장을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예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예상이 틀린 점 네, 한번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 종목으로 그 실적 발표가 소비재 쪽에서 홈디포하고 메이시스가 있었는데요. 둘 다 네. 대표적인 이제 도매 업체인데 홈디포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거의 9% 정도 급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홈디포가 이제 미국의 이제 대형 이제 도매 업체예요. 네. 그런 이제 DIY라고 하죠. 네, 제가 네. 직접 이제 집을 짓거나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구들을 이제 판매하는 곳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3,300억 달러인데 예, 우리 돈으로 거의 400조 정도. 엑슨모빌이 3,200억 달러거든요. 네. 엑슨모빌보다 큰 회사인데 네. 아, 실적이 그렇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조금 둔화가 예상된다 그런 우려 때문에 홈디포가 급락을 하면서 다우지수를 전체적으로 많이 끌어내렸고요. 메시스도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홈디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소매업체들이 다 같이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러네요. 그 밖에는 자동차 업종이 GM이라든지 포드 마찬가지로 3%대에서 4%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독일 공장 승인이 이제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4% 이상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종목이 이렇게 됐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증시와 한번 연결해서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조금 지겨우실 것 같아서 사실은 다른 이슈를 제가 그러니까요. 좀 찾아봤는데 네. 이게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다 우크라이나랑 연결이 돼요. 아니면 도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결론은 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렇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좋다 안 좋다 이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중요한 이슈니까 예, 오늘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국무장관 회담도 취소가 됐고요. 블링컨 장관이 결국은 전제 조건 우크라이나 침공을 안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24일 회담도 취소가 됐고요. 제재 방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예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약한 거 아니냐라는 정도 수준으로 방안이 나왔습니다. 주요 은행에 대해서 금지령이 나왔고요. 러시아 국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의 이제 자금 조달을 이제 막는 방편이 되고요. 푸틴 대통령의 이제 관계자들, 이제 재벌들이죠 대부분, 이제 가족들 포함해가지고 네. 출국이라든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첼시 구단주로 유명한 네. 아시나 모르겠는데 로만 이브라이모비치라는 아. 영국 프리미어 구단의 구단주인데 이 사람이 제재를 받아가지고 영국을 못 갑니다. 아, 첼시 왜요? 구단주인데 제재를 받았어요. 아, 제재 받았어요? 예, 예. 아 구단주를? 네, 구단주를 제재를 받아서 영국 구단주인데 영국을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못 가죠. 못 가는 거죠. 영국이 예, 미국이 풀어줘야 가는데. 아 그래. 예 아직까지 예 첼시 구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제재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예 사실 제재는 네. 그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은 해왔었거든요. 계속 이제 인원을 이제 늘리거나 바꾸거나 이랬고 북한도 제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북한도 공산당 이제 몇몇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네.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토하는 건 아니겠죠,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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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한번 또 JP 모건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 어떤 얘기인가요? JP 모건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하고 부정적인 업종으로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업종으로는 이제 에너지 섹터에서는 엑슨모빌과 시니어 에너지, 이제 LNG 업체고요. 소재 업종에서는 알코아하고 US 스틸, 방산 쪽에서는 록히드 마틴 그리고 노스롭 그루만. 최파권님 혹시 밀리터리 쪽 관심 좀 있으신가요? 방산 쪽은 사실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타임 리밋이 짧은 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방산 업체나 이런 밀리터리 관련 업체들은 단기적인 반짝 이슈를 받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밋이 짧은 투자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미스하게 되고 탈출할 길을 놓치게 되니까 그렇게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방산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뭐 대신 방산주 중에 단기적인 이슈 말고 대형주들 록히드 마틴이나 대표적인 종목들은 사실 뭐 저도 매매한 경험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록히드 마틴은 이제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업체인데 노스롭 그루만이라는 회사를 조금 생소하게 여기실 것 같아서 그 비투 스피릿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비투 폭격기라고 하는 이 기종을 만든 업체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록히드 마틴하고 입찰했는데 노스롭 쪽이 이제 이겨서 네. 이쪽이 입찰이 됐는데 비투 폭격기를 흔히 이제 전략 폭격기라고 하거든요. 폭격기인데 전술 무기가 아니라 전략 무기로 이제 분류되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네. 전략 무기라는 게 네, 어떤 네. 전쟁의 어떤 결정적인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전략 무기라고 하잖아요. 네. 이 비투 폭격기가 핵탄두를 탑재하고 네. 투하를 할 수 있는 기체인데 비투가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이더에 안 잡히는 네. 비행기예요. 네, 비행기 가능성이 뭐 거의 뭐 0.0000% 정도로 안 잡히는 비행기이다 보니까 여기서 핵탄두를 싣고 가서 투하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럼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무기를 예, 네, 가지고 있는 거군요. 실제로 이제 실전에서 사용된 경험은 많이 있죠. 이게 뭐 이제 현지양에 이제 들어온 지 꽤 됐다 보니까 실제로 요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 톡톡하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벙커버스터라고 알려진 그 지하에 있는 지하 수백 미터까지 폭파할 수 있는 폭탄을 실제로 몇 차례 투하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 핵탄두를 투하한 적은 없죠. 해서도 안 되고요. 실제로 전 세계 무기 중에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땅에서 발사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핵잠수함,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방법, 세 번째가 이제 이런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전략 폭격기라는 네. 용어가 쓰이고 지금 근데 선임님 브리핑 듣다 보니까 약간 밀리터리 덕후 밀덕의 냄새가 조금 나는데 혹시 밀리터리 관심이 많으신가요? 과거에는 조금 관심이 좀 많았어요. 아, 한때 밀덕이었다. 예. 고백하시는 거군요. 나는 한때 밀덕이었다. 아니 진짜 밀덕인데 밀덕? 밀덕은 제 아버님이세요. 아버님. 제 아버님이 네. 해군이셨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버님을 모셔야 되는 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반면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섹터들도 있었는데요. 뭐 항공업체들 예를 들면은 이제 소비에 대해서 앞으로 소비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잉과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소비재 쪽에서는 맥도날드, 카니발, 펩시, 필립 모리스 같은 업종을 이제 부정적이다 이렇게 네. 봤는데 다만 JP 모건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분쟁에 대한 어떤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수석 전략가인 두바코 라코스라는 분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위기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연준이 덜 매파적이 될 수 있다. 좀 역설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돼.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해야 네. 되는데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박 선생님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잘못을 해서 혼을 내야 돼요. 네. 훈육을 하고 너 왜 이랬어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옆에 다른 엄마가 와서 제 아이를 막 혼내는 거예요. 아, 너 뭐야? 못 참죠. 그러면 같이 혼내겠어요 여기서? 너 왜 그랬어? 아 뭐 뭐 제 아이가 정말 잘못했으면은 예 뭐 혼내겠지만 그래도 한번 너무 몰아가면 안 되니까 예 일단은 그 경우에는 네. 감싸죠. 그렇죠. 예. 혼을 내더라도 내가 혼내야지. 왜 왜 네. 그러세요? 네. 미루죠.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돼. 이 경우랑 비슷한 유사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가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확전이 된다면은 뭐 120불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준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는 전략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연준이 오히려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책 이반자들도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을 오히려 이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들이 있고요. 제가 뭐 조금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그 예를 들면은 전쟁이 났어요. 지금처럼. 근데 방산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좋고 하면은 이럴 때 그러니까 뭐가 이슈화되고 저희가 따라가면 항상 뭔가 고점에 물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모든 어떤 테마가 진행이 되고 들어가면 항상 고점에 물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방산주에 들어가거나 원유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진 않나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JP 모건에서 얘기한 것도 사실은 조금 원론적인 개념의 얘기예요. 뭐 경기가 안 좋을 땐 소비재를 사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의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긍정적인 분야적인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연초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거의 25% 이상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오히려 지난주부터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시장에서는 100불 가까이 유가가 올랐지만은 결국은 다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반영해서 이미 네. 엑슨모빌 같은 주가도 밀리기 때문에 단순히 JP모건에서 긍정적이다 해서 아 이제 더 갈 것이다 해서 들어가는 건 상당히 조금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강한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많은 이제 매수 시점이다라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지금? 예, 아무래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고 계셔서 네. 관심들이 많이 있는 쪽이 이제 미국 빅테크 기술주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저희 회사 이제 정영재 연구원께서 네. 빅테크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이제 많이 하락폭이 컸었는데 올해 초 기준으로 해서 아마존이 9.9%, 알파벳이 10.4%. 마이크로소프트가 15%, 메타가 39.9% 하락을 하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나스닥의 14.5%에 비교해서 어떤 종목은 조금 덜 빠지고 더 빠진 종목이 있었는데요. 종목별로 이유는 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확실한 거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다 저점 수준 혹은 저점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다는 부분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 알파벳 같은 경우는 현재 22년 포드 PR이 21배 정도인데 그 2018년도 실적 부진 당시에 22배 정도에 더 이제 밑도는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으로는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한 상태고요. 네. 아마존은 이제 EBITDA
적으로 22배인데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저점 수준이다. 메타는 더 저렴해서 17배 수준입니다. 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빠졌습니다. PR 기준을 이제 30배 정도인데 작년 기준으로 한 35배 정도 됐거든요. 고점 네. 수준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빠졌는데 이게 비싼 종목들은 보면 다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제표를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재무제표가 있을 수가 있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고 투자도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회사인데 예, 그래서 확실히 이게 비싼 거는 괜히 비싼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 PER 기준을 봤을 때는 지금 사도 괜찮다? 예, 물론 단순히 이제 싸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당연히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이제 성장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추가 하방 리스크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속도 면에서는 1분기까지는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캐펙스 비용의 확대 그리고 야외 활동이 아무래도 증가하다 보니까 온라인 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는 2분기부터 올해 2분기부터 실적과 이제 매출 성장률에 대해서 예, 의미 있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주가는 그 전에 미리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래서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이제 성장률 둔화가 나타났던 게 대표적인 게 2018년 4분기 때 그때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둔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19년 1분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아마존 같은 경우가 네. 2분기부터 상당한 이제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돼서 아 2분기부터요? 아마존이? 예, 예 맞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여행이라든지 아웃도어 관련한 이제 광고주들이 이제 이쪽 광고 시장에서의 회복이 기대돼서 2분기부터는 주가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메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릴스 동영상 플랫폼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데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메타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체질 개선 중이지 않습니까? 어떤 주커버그가 사명을 바꾼 것도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고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 일인데 메타버스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한 확신은 갖고 있어요. 네. 예, 가상 세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그 향후의 어떤 잠재력 자체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잘 튼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주커버그라는 인물이 어쨌든 상당히 이쪽 이제 미래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있는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CEO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결국 실적이라든지 턴어라운드 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번에 메타에서 시계가 나왔잖아요, 그거. 네. 보셨어요, 그거? 좀 웃겼죠. 기사 봤는데. 나 그거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그리고 아, 그거 아니고 그냥 어떤 참고 자료를 갖고 왔구나 했는데 그거더라고요, 실제로. 네, 디바이스가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디자인이 좀 어색하긴 네, 하더라고요. 약간 그 네. 머리끈 이렇게 해서. 맞아요. 매출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시황을 준비했고요. 조금 더 남은 얘기가 있을까요? 뭐 지금은 네 여기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을 전해주신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다음 주에 뵙는 시간이 맞습니다. 있을까요? 예. 맞죠?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켓 브리핑 전반적으로 사실 우크라이나 이슈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는 뭐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미국 선물 기준으로 시장은 약간 안정을 찾고 있어서 일부 시장을 조금 빠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력은 클라이막스를 살짝 지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조금 하고 있고요. 다만 신중론을 펼친 쪽에서는 여전히 아직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일단 언제나 시장이 맞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시장이 저점을 다시 위협하는지 아니면 반등하는지를 보고 조금 빠르게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시장이 완전히 다 올라오고 나서 악재가 해소된 걸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악재 자체의 뉴스 플로우보다는 시장의 반응이 더 빠르고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주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보고 이교 씨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